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명예교수 홍성태입니다. 오늘 대한총안제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저를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How to write a good research article이라는 제목입니다. 논문은 왜 쓰는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논문은 전문가 사이의 과학적인 소통을 위해서 쓰고 발표한다. 그래서 내가 private knowledge에 가지고 있는 private knowledge를 public domain으로 옮겨서 public knowledge로 만드는데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뭘 발표하느냐? 결국은 연구 결과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발표하는 거고요. 일정한 학술 문서로서 포맷을 갖추어서 발표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ICMJ가 글로벌 의학 학술지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학술지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그냥 부르기 속칭으로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논문 양식이 바로 ICMJ 레코멘데이션이 되겠습니다. ICMJ 웹사이트고요. 제가 편집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의 JKMS가 ICMJ 멤버 저널로 올라서 201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MJ의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클릭하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챕터 4가 Manuscript Preparation and Submission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nuscript 준비하는 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나드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의학 논문의 본문은 임나드 스트럭처를 갖는다. Introduction, Method, Result, and Discussion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물론 Abstract와 타이틀이 있고요. 물론 본문 뒤에 Reference가 붙고 테이블 피겨가 필요하겠습니다. 원고로서. 논문을 잘 쓰는 것은 학술지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논문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도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글로벌하게 얼마나 많은 저널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저널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뭐 추정컨대 약 한 10만 종 이상의 저널이 글로벌하게 출판된다는 얘기이고요. 매년 300만 편 정도의 아티클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적으로 내 논문 하나가, 연구 논문 하나가 출판이 됐다. 그래도 이 300만 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출판 세계에서 내 논문이 서바이브 할 것이냐, 내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서바이브 할 것이냐,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SCI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탑 150 저널이 문헌 인용의 50%를 출판하고요. 2000개 저널이 85%, 토탈 아티클의 85%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인용은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퍼블리케이션도 쏠려 있고 인용은 더 쏠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탑 저널에 내려고 그러고 잘 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8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넘버원 팁은 디자인, 라이팅 디자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팅 디자인에는 사이언티픽 콘텐츠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테이블 피규어를 완성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클루전도 미리 정하고요. 이 콘클루전은 자료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콘클루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 저널을 미리 정하는 게 좋고요. 뭐 1차, 2차를 같이 정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저자와 컨트리뷰터 정하고 레퍼런스를 미리 다 뽑아놓고 이 레퍼런스는 인트로덕션에서 이 레퍼런스는 디스커션에서 인용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라이팅이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질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컨시스턴시를,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이디어나 키워드가 있을 때 원고 전체를 통틀어서 늘 같은 순서를 지키는 게 리더 프렌들리해집니다. 괜히 이 섹션별로 그 키워드를 순서를 뒤집으면 혼동스러워질 겁니다. 이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이 있는데 이게 미즐, 멈스, 루벨라 이 세 개 질병을 다뤘는데 이 세 개 질병을 제목부터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미즐, 멈스, 루벨라 질병을 나열할 때 항상 이 순서대로 하자. 앱스트랙트에도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순서로 쭉 나오고요. 키워드도 테이블 피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규어도 미즐, 멈스, 루벨라 이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Keep sentences short and simple. KISS라고 약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sentence. 우리가 문장을 가급적이면 짧게 쓰는 게 좋겠다. 짧을수록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장에 30단어. 그게 보통은 MS Word 11포인트로 우리가 원고를 작성한다 그러면 두 줄입니다. 두 줄 이내로 쓰면 한 문장이 두 줄을 넘어가지 않겠으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묻혀 있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지 않도록 잘 쓰는 게 지금 이 예문은 통으로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배리어블이 그래서 이렇게 주절에 주어와 동사를 앞으로 빼주고 수식하는 부사구를 이렇게 뒤로 남겨주고 전부 세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 훨씬 reader friendly해질 겁니다. 다음은 make your story입니다. 아티클 하나는 나름대로 하나의 스토리 또는 뭐 복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interesting하고 novel하면 좋겠죠. 이상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manuscript writing은 이 writing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잘 꾸밀 것인가 해서 스토리와 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이 스토리가 실제로 억셉트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from question to answer, 질문에서 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너럴하게 시작해서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다가 다시 제너럴로 끝나면 스토리가 말끔해집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건 되게 인트로덕션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제너럴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거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재료나 방법, 결과, 디스커션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과거형으로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컨클루전을 현재형으로 쓴다면 스토리가 완벽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 왜 타이틀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독자를 처음 만나는 미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매력 있으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타이틀은 독자들한테 매력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리 프리페어드. 그러니까 좀 전문가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짧고 심플하게 만들고 특히 백스페이스 또는 15단어 이내를 추천합니다. 물론 키워드가 많아서 제목이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짧은 게 좋다는 거고요. 충분히 정보가 전달돼야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result describing.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 논문의 내용을 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제목. 그게 좋은 제목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제목을 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선 select and arrange important keywords. 인오더 키워드 제목에 들어갈 만한 중요한 키워드를 순서대로 전부 다 나열하는 겁니다. 다 나열해 놓고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키워드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지워가는 거죠. 그렇지만 충분히 정보가 전달돼야 되겠고 스페시픽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웹 세상이고 제목이 웹에서 이렇게 깨지면 곤란하고 웹의 환경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깨지는 그런 부호 같은 거는 제목에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타겟 저널이 제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면 물론 그걸 따라야 됩니다. 제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Do not generalize.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한 병원에 자료를 해놓고 한국의 무슨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하면 지적을 받겠죠. 그다음엔 Do not give serial numbers. 제목에 넘버링 하지 말아라. 뭐에 대한 연구, 시리즈 1, 2, 3, 4 이런 식의 제목 하지 말고 Do not abbreviate words. 독자, 그러니까 저자가 만드는 약어는 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유니버설 약어는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commercial brand name 쓰지 말고 특히 이제 요즘 옛날에는 이런 제목이 굉장히 흔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목에 이런 거 쓰지 말아라는 거고 관사 안 써도 되고요. 뭐 of on result study note approach a study of some aspect of investigation of observation novel method effect of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제목 가급적 쓰지 말기를 권합니다.
현재 의학 논문에서 쓰는 제목의 양식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레이즈 스타일이 있고요. 서브타이틀을 붙이는 스타일이 있고, 센텐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레이즈는 이런 겁니다. Influence of sarcopenia focused on critically patients. 서브타이틀은 콜론을 붙이고 부제를 붙이는 겁니다. Development of a prognostic scoring system in patients with pneumonia requiring ventilator care for more than 4 days. 이게 메인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서브타이틀을 Single Center Observation Study 이렇게 붙였습니다. 센텐스 유형은 제가 중환자의학회 학술지에서 보니까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요. 논문으로는 시작했더군요. Is two-dimensional echocardiography better than electrocardiography for predicting patient outcomes after cardiac arrest?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complete sentence로 다는 이런 타이틀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하고 다뭐 흔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타일이 대표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서울에서 이런 에피데믹이 있었거든요. 2015년 국문 제목은 이런 겁니다. 2015년 서울의 한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비정형성 폐렴 51례 보고. 이걸 그대로 영역하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Report of 51 cases of atypical pneumonia in a university in Seoul 2015. 이렇게 되겠죠. 이 제목하고,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뭐 무난한 제목이죠. 그런데 어떤 특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아티클의 성깔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 Atypical epidemic, atypical pneumonia. 뭐 이렇게 달고 이런 내용을 서울에서 51례 이렇게 부제로 붙이는 방법. 이건 이걸 강조하는 거죠. Epidemic, atypical pneumonia. 또는 epidemic, atypical pneumonia in a university lab. 메인 타이틀에 university lab을 넣어서 이걸 더 강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에피데믹이 중요합니다. 또는 지금 이게 펑거스에 의한 에티피컬 루머니아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상 소견이, 내과적인 소견이 중요해서 그걸 기록하는 아티클이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는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ungal Atypical pneumonia in an epidemic occurrence. 근데 사실은 임상적인 소견이 아니고 요 51례의 역학 소견이 중요한 겁니다. 역학적인 분석 위주로 아티클을 쓴다면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Epidemiological analysis of atypical pneumonia. 이렇게 달아줍니다. 또는 임상 소견하고 레디올로지 이미지하고 매칭하는 게 지금 이 아티클 쓰는 데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다. 그러면 critical findings correlated with radiology image of atypical pneumonia.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레디올로지가 더 중요하다. 레디올로지 finding이 메인 포커스다. 그러면 Radiology finding of atypical fungal pneumonia. 이렇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도, 제목에 따라서 논문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독자한테 어떻게 이거를 내놓을 것이냐.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제목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레이즈 스타일의 타이틀 보면
이게 스탠다드 가장 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토콜은 이런 겁니다. A effect of B on C in D 이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A effect란 뭐 inhibitory stimulating 또는 enhancing effect of B. B는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드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머티리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C는 디지즈나 환자나 뭐 진단 또는 뭐 임상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기 이런 건 뭐라고 그다음에 무슨 파퓰레이션이나 지역 뭐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제목에 들어갈 필요한 정보를 이제 넣으면 돼요. 그래서 ACC에 나온 제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선 이런 제목이 최근에 있더군요. Effectiveness of online versus inpatient structured training program on arterial blood gas, electrolyte and ventilatory management of critically ill patients.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제법 길고요. 결국은 이 제목은 온라인 티칭과 오프라인 티칭이 크리티컬리 일 페이션 중환자 케어에서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펙티브니스 뭐 온라인 프로그램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이것만 봐서는 사실 그 이 제목을 보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 결과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거든요. 차라리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is better than in-person training in participant sensitization and knowledge sharing for care of critically ill patients. 이렇게 달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요 Participant Sensitization and Knowledge Sharing은 뭐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는. 어쨌든 제목에 Blood Gas, Electrolyte, Ventilatory Management 이게 다 나열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키워드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온라인 트레이닝이냐 오프라인 트레이닝이냐 그거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이 바꾼 제목이 조금 더 독자 친화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전달하고요. 또 다른 제목 하나 보겠습니다. Feasibility Study of Incident Dark Field Video Microscope for measuring microcirculatory variables in the mouse, dorsal skin fold chamber model.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feasibility study다. 하겠습니다. 이 dark field video microscope의 feasibility stud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measuring microcirculation by incident Dark field microscope in a mouse skin fold chamber model. 이러면 더 짧아지고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입니다. Role of bilirubin to albumin ratio as a predictor for mortality. In critically ill patients without existing liver or biliary tract disease. Role of bilirubin to albumin ratio입니다. Predictor로서의 role입니다. Bilirubin to albumin ratio. 이거는 제목이 bilirubin to albumin ratio in predicting mortality. Critically ill patients without hepatobiliary disease.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빌리르빈트 알부민 레이저가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둘째도 들어가도 되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Predicting mortality by bilirubin to albumin ratio in critically ill patients.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가 순서대로 쭉 가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프레이지 스타일의 타이틀에서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많아서 타이틀이 어쩔 수 없이 길때 흔히 사용합니다. 가운데 콜론을 찍고 콜론 뒤에 서브타이틀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과 서브가 나뉨,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더 명확하게 독자한테 이 제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전치사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ACC에 나온 제목을 보니까 서브타이틀 유형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Alexa House of Comorbidity Measures Base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hird Day Mortality in Elderly Population After Femur Fracture Surgery. 그래서 propensity score retrospective study 이런 게 이제 부제로 붙었습니다. Outcomes of bedside 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placement retrospective study 부제가 붙었고요. Measurement of mean systemic filling pressure after severe hemorrhagic shock in swine anesthetized with propofol based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implication to For vasopressor-free resuscitation 이런 타이틀. 이세 번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Monitoring mean systemic filling pressure for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after vasopressor-free resuscitation of hemorrhagic shock in swine model.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지고 제목이 다 필요한 키워드는 제목에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브타이틀로 했는데도 제목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또 다른 서브타이틀 사례입니다. Inhalation sedation for post-operative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 Initial sevoflurane concentration and comparison of opioid use with propofol sedation. 지금 이런 수술 후 환자의 sedation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제목을 Postoperative sedation with sevoflurane is a good alternative to propofol sedation for patients with tracheostomy. 이렇게 하는 게더 스페시픽하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물론 의견이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 제목 읽고선 얼른 이게 내용이 이렇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센터스 스타일입니다. 센터스 스타일은 오디너리 센터스다. 그러니까 평문을 쓴다. 의문문이 아니라 평문을 쓴다고요. 현재형으로 쓴다 합니다.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고요. 거의 콘클루전이 그대로 제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o not 제목 유형의 센터스 유형의 제목에서는 do not use auxiliary verb, 조동사 쓰지 말고, question으로 하지 말고, double negative sentence로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문장 유형의 제목에서는. 제가 ACC에서 문장 유형 제목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의문문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is two-dimensional echocardiography better than electrocardiography for predicting patient outcomes after cardiac arrest? 이런 질문인데요. Question 형태입니다. 이 논문의 conclusion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conclusion, both RTMA and STE are helpful for prediction of significant coronary artery stenosis. However, while STE predicted survival, RWMA did not. The decision to perform CAG after CA should include ECG results under the existing guidelines. The use of PWMA has a limited benefit in treatment of this population. 이게 conclusion이거든요. 제목하고 어떻습니까? 제목, 이 제목, 뭐, 전문가들은 되게 알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Two-dimensional echocardiography is limited compared to electrocardiography in predicting patient outcomes after cardiac arrest. 이게 더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타이틀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티클에서 독자의 미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타이틀하고 인용을 비교하는 아티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탑 랭크 저널들 플러스 저널하고 12개 BMC 저널에서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짧은 타이틀 그리고 결과를 적은 타이틀이 훨씬 인용이 많이 됐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올로지 영역에서 분석한 게 보면 punctuation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시기적 적합성이 있는 아티클 그 다음에 open access, 그 다음에 study finding in the title. 그러니까 아까 result describing title이라는 거 개념이죠. 그리고 abstract word or character count. abstract가 잘 써있는 거. 그 다음에 country of origin, radiologist article. 뭐 이런 것들이 six major radiology journal을 분석했더니 훨씬 인용이 많더라 그런 거고요. 이건 정형외과에서 나온 에디토리얼인데요. 사이테이션이 타이틀하고 직결된다 해서 여기 보시면 뭐 네이머를 좀 확대한 겁니다. The title plays a key part in encouraging a paper to be cited. 다음에 titles do make a difference. 타이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 팁은 good abstract입니다. It's critical to survive. Good abstract. 초록 잘 써야 됩니다. 초록 왜 잘 써야 되냐? 초록이 아티클의 세일즈맨입니다. 그 초록은 웹을 통해서 무료로 웹에 떠 있죠. 그래서 모든 에디터들은 초록을 원고가 들어오면 초록을 보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도 초록을 읽고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티클의 서바이벌은 초록에 달렸습니다. 초록 잘 써야 됩니다. 좋은 초록은 informative enough for article sales. 궁금한 내용이,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clear, understandable, essential core contents. 중요합니다. story,
complete story. 그리고 크게 structured abstract, unstructured abstract의 유형이 있는데 structured abstract가 대세죠. 이게 백워 스타일의 기본 포맷입니다. 대개 저널에 따라서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는 from question to answer의 순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background나 purpose를 적고 그게 question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을 주장한다. 그게 이제 abstract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So, from background to conclusion. 이런 flow가 잘 기술된 초록이면 Complete Story가 초록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초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을 쓸 때는 타겟 저널의 모든 저널이 초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라야 되고요. Uniform 잘 적용해서 써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Sample Size, Subject Number, 환자나 동물 또는 뭐 무슨 스페시맨을 썼으면 그 샘플 사이즈를 반드시 초록에 적어야 되고요. 코어 리절트를 적어야 돼요. 그거는 수치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결과가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인크리즈 됐다, 개선됐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수치로 대조군은 얼마인데 실험군은 얼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컨클루전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써야 되고요. 물론 텍스트에 있는 conclusion과 같아야 되겠죠. 약어가 있으면 설명하고 뭐 길이 제한이 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abstract writing 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게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 Do not review. 여기에 이렇게 과거 리뷰, 레퍼런스 인용하고 리뷰할 필요 없고요. 리절트를 넘버링 하지 말고 do not refer to table figure. table figure를 여기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structured abstract의 지금 그 한 표본입니다. 타이틀이고요. 그래서 purpose, material method, visual, conclusion. 그 섹터별로 나뉘어 있고 그 purpose 쓰고 여기 보면 환자 수 나오죠? 그리고 여기 수치로 이 테일 사인의 시그니피컨스를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치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목적에 부합하게 테일 사인은 important indicator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Unstructured abstract는 그런 섹션 내 소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냥 통으로 쭉 써 내려간 거지 한 문단으로. 그렇지만 있는 내용은 물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목적을 쓰고요. 목적을 썼고 428제 라파로스코피라디컬 프로텍토리한 서브젝트를 쓰고 여기 중에 313명 네. 했고 그랬었고 그룹 1 좀 나오고요. 그룹 2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 나오고 그래서 결론 prolonged train 여기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ACC에 있는 초록을 맺게 제가 뽑는데 두 개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Inhalation Sedation for Post-Operative Patients in the Intensive Care Unit에서 Initial Sevoflurane Concentration in Comparison of Opioid Use with for Sedation 이런 제목. Background가 Background가 제목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This is to investigate proper initial concentration of sevoflurane in patients who underwent head and neck surgery with tracheostomy. Method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자트 나옵니다. 진짜 트레이저니 얼마고. 제보 프로그램 그룹하고 이제 프로포폴 그룹하고 사이에 레미펜타닐 컨섬션 양이 얼마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은 We determine the proper initial and tidal concentration setting of sevoflurane for patients with tracheostomy who underwent head and neck surgery. Post-operative sedation with sevoflurane appears to be a valid alternative to IV sedation with propofol. 이게 conclusion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prospective study라고 해놓고 여기서 또 그 다음 문장에서는 retrospective study라고 썼어요. 이런 것은 writing error죠.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sample size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nhalation sedation하고 IV sedation이 이렇게 매치되는 개념의 용어인데 sevoflurane, propofol에서 어떤 거는 약하고 이 메소드하고 막 혼동해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은 매칭되는 텀을 쓰는 게 맞죠. 또 다른 예입니다. 아까 그 의문문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있고요. 메소드 나오고요. 리절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145명 환자를 했다. 그래서 토탈 어레스트 타임하고 STE가 유의하였다. 했습니다. 결론은 while STE predicted survival outcomes in adult CA patients, RWMA did not. The decision to perform CAG after CA should include ECG under existing guidelines. The use of RWMA has limited benefit in treatment of this population. So, 연구 목적하고 부합되는 이 conclusion이 용어가 좀 메소드와 파인딩을 이렇게 좀 섞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2D나 ECG를 제목과 목적에서는 2D와 ECG의 효과를 비교한다 그랬는데 결론에서는 RWMA로 기술을 해서 이런 게 이제 좀 이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개의 significant parameter가 나왔는데 total arrest time에 대해서는 예, 결론에서는 얘기를 안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팁입니다. Rule of first and last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 텍스트를 open and close를 이렇게 뚜렷이 해주면 훨씬 reader friendly 텍스트가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서는 topic paragraph에서 open하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전체를 conclusion paragraph에서 close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paragraph는 sentence별로 open하고 close한다. 이런 structure는 사실 논리가 필요한 데에서 중요한 컨셉이니까 서론과 고찰에서 이런 컨셉으로 라이팅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troduction은 시작을 topic paragraph로 해서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이 close, introduction의 close는 resolution paragraph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 연구는 뭐를 한 연구다 하는 걸로 summarize 해주면 되고요. 가운데는 이제 unknown, 노운에서 언노운으로 이렇게 챌린지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
디스커션의 첫 패러그래프는 디스커션의 토픽 패러그래프로 보통은 이제 디스커션을 오픈하는 건데 이게 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어 리절트를 한번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주거나 퀘스천과 앤서를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템별로 하나씩 챌린징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비어스 퍼블리케이션하고 비교하는 이제 고찰을 해나가면 되고요. 마지막 이 디스커션 익스텐전 패러그래프의 마지막은 각종 리미테이션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선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컨클루전을 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도 센텐스별로 오픈 토픽 센텐스로 오픈하고 레졸루션 센텐스로 클로즈하는 그런 컨셉으로 패러그래프를 작성하면 아주 훌륭한 수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엔 커넥팅 워즈입니다. 커넥팅 워즈는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 문장들을 서로 키워드를 리피트해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피티드 커먼 키워드를 제가 커넥팅 워즈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플로우가 쭉 이어지게. 그럼 앞에서 나온 워드는 문장에서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known 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known, unknown 이런 컨셉으로 라이팅을 하면 굉장히 리더 프렌드. 이게 이제 예문인데 이건 제 논문에 대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ject content has been used comprehensively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comprehensive use of project content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common adverse reaction을 소개하고 그 뒤에 문장에서는 adverse reaction을 다시 받고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 아주 플로우가 자연 제가 이런 ACC에 있는 논문에서 이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선 좀 계속 시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팁은 이제 실제 쓰는 라이팅에서 아주 실용적인 팁이 될 거고요. 실제로 초고를 빨리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고를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면 쿠킹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킹은 여러 번 읽고 고치고 또 닫아놨다가 읽고 고치고 그러면서 인터널, 익스터널 리뷰하고 계속 고쳐가면 좋은 드라프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반복해서 계속 강조했지만 리더 프렌들리 라이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널 프렌들리 라이팅도 가능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뭐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런 레퍼런스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재들 원전 논문 원고 잘 쓰시고 출판되고 출판된 논문이 인용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